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 생물학과의 재직 중인 이대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예쁜 꼬마선충이나 초파리와 같은 작은 동물로 신경계의 진화를 연구하고 있는 진화생물학자입니다. 이번 강연은 제가 조금 의욕이 과할 정도로 큰 스케일의 강연을 준비하였는데요. 전문적인 진화생물학 내에 연구 분야가 있지만 조금 더큰 범위에서 생명진화를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었고, 구체적으로 생물학자들은 어떠한 주제, 어떠한 질문들을 가지고 연구하는지를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생물로부터 인간의 마음까지 출현을 설명할 수 있는 완전한 이론 체계를 갖추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어떠한 그 성과들이 있었고 또 어디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같은 전망을 조금 소개해드리는 강연으로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지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멸종한 우리 인류는 지금 여기 없으니까 그 마음을 살펴보기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인 침팬지나 보노보나 다른 영장류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비교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인지신경과학 같은 학문 분야에서 뇌작용과 마음작용이 어떻게 서로 연관을 맺고 있는지 파악해내고 난다면, 인지신경적인 작용들이 다른 이 영장류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슷한지 달라져 있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서로 달라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출현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연구 프로그램들을 계획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인류들이 어떠한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추정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마음이 만들어낸 산물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는, 음악을 만들고, 종교를 가지고, 이런 인류의 마음과 그런 것들이 없던 시절의 인류의 마음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산물을 통해서 저는 미루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능이 더 높은 인류가 출현할 잠재력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더 높은 지능을 가진 인류가 과연 생존과 번식에 더 유리한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수백만 년 전보다 더 지능이 높은 인류가 출현했던 이유는 지능이 더 높은 개체들이 잘 번성했기 때문에 지능이 더 증가해 볼수 있었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긴 생명의 역사에서 인간과 같은 지능을 지닌 존재가 마지막 찰나에만 존재했을까?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공룡들은 왜 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조금 엉뚱한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능이 아주 높아지게 되는 것이 꼭 좋을까?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 다 성공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답이 없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능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서 쓸데없는 고민들, 실존적인 고민들도 하게 되고,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는 더 높은 지능이 선택되는 것을 오히려 억제하는 그런 요인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을 실현한 조건 어떤 조건일까? 만약 그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더 높은 지능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출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더큰 뇌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손을 낳고 있는지, 실제로 그런 패턴이 있고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다면 당연히 뇌 용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컴퓨터가 크기가 크다고 성능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크기와 성능이 어느 정도 상관 관계가 있지만, 수십 년 전에 컴퓨터보다 훨씬 더 작아졌지만 더 좋은 계산 능력을 갖는 것처럼, 단순하게 뇌의 크기가 우리와 비슷한데 왜 우리만큼의 지능을 갖고 있지 않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도체를 봤을 때 집적도도 중요하고 그 설계된 회로들도 중요한 것처럼, 그 안에 구조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잘 모르겠습니다. 뇌와 마음의 서로 상관관계, 그 다음에 이 마음의 작용을 생물학적 수준으로 환원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막 그런 부분들이 연구가 이제 활발히 되고 있는 단계라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대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생물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더잘 설명할 수 있게 돼야지 마음과 뇌, 그리고 이것들의 진화적인 상관관계 같은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풀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지신경과학 같은 분야들이 워낙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점점점 더 많은 대답을 할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제가 조심스럽게 답변을 유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